앞으로 코딩할 주제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동시 사용자, 그렇죠? 동시 접속자 수 저죠? Enable to manage more than 1 million.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로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다음번 에피소드가 이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 코드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우리 공항을 한국을 입출국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동시에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긴 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긴 많아야 동시에 입출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 대략 뭐 1000명이나 될까 말까지만 일단 시스템은 100만 명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각 국가들, 그러니까 KIS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출입국 길 관리소죠. OutConnect KIS를 다른 기관들, 다른 domestic or foreign governmental entities.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와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외무부라든가 뭐 혹은 뭐 행정부, 행정자치부라든가 다른 정부 관청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와 태국의 출입국 관리소 혹은 라오스의 출입국 관리소 이러한 기관들과 어떤 식으로 연동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없는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니까 전체 188개 그러니까 토탈 한국까지 치면 189개 국가들이죠. 그죠? 요런 국가들, 189개 국가들 중에서 IT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러한 국가들에게 어떻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을 바로 배포하고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우리가 또 고민했고 또 사실 그 부분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된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지 어떻게 코드로 구성하고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어쩌면 10원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방콕에 있는 공항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설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코드로서 구현을 할 겁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뱅킹 서비스 같은 How to relate different services, different services. 그러니까 뱅킹 or e-commerce 유통이라든가 은행과 같은 그러한 서비스와 우리 지금 구성하고 있는 KS 전자예금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 사실 이미 뱅킹 모듈은 설계가 다 구성되었고 코드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입국하고 출국하고 할 때 그 출국시라든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출국시, 입국시 등을 뱅킹 서비스로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금액도 그러니까 그 승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커머스 모듈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듈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코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행할 주제가 되는 거죠. 크게 봐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나머지 또 지역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각각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How to make and install related hardwares. 어떤 거냐니까 스캐너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스캐너들이죠. Scanners and ATM 머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TM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상하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을 포함하는 189개 국가들의 국제공항이죠. 이 국제공항에 우리가 만든 ATM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죠. How to apply 오픈넷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to current ATM machine installed at various Airport worldwide. 이게 무슨 말인지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드로 구현할 거니까. 이거 러스트로 진행할 겁니다.
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의 언어로 진행할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을 이행한다고 하면은 외환은행이라는 거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엔화를 반전해서 일본 가서 그 엔화를 쓰고 또 그 남는 돈이 있으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또 거래하는 은행에서 한국 돈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쓰기 위해서 냅두거나 달러나 막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착지 공항에 세계 각 189개 국가죠. 뭐 페루든 어디든 간에 칠레든 페루든 브라질이든 세계 각국의 공항에 ATM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도착하면 그 공항에서 그 국가의 화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이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 국가에서 쓰고 남은 그 국가의 돈은 그 국가의 공항에 설치되어진 ATM 머신에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포린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포린 익스체인지 서비스 또는 또 머니 트랜스퍼 환전 송금하는 거죠. 트랜스퍼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we will write code, write code and make machine to enable foreign exchange money transfer services. 그죠? 어디서? At worldwide airport인데. 이것을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테크놀로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Without any fees.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라든가 혹은 송금 수수료 없이 외환 환전이나 외국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이걸 코드로 구현하는데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 각국의 공항에 이러한 기계들을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수수료가 없다면은 그죠? 그 방법은 또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코드로 구현하고 또 하드웨어로 디자인하고 이 부분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럭스트라고 하는 언어로도 구현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연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앞으로 대략 한 10번에 걸쳐서 진행할 코드 설명들의 주된 주제인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